제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이 앞으로 오는데 내가 지금 구치소에서 버스 타고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느낌인데 갑자기 내리라 그래가지고 법정이 바뀌었나요? 매번 법정에 출두할 때 이 길로 이렇게 버스 타고 호숫길에 묶여서 갔던 때가 그제 같은데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가 구속되기 전에도 온갖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앞장서서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을 규탄해왔는데 이제 좀 더 강해져야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의 건강과 송영길 대표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싸움에 천봉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송영길이 돌아왔다. 윤석열 김건희 양동훈을 감옥으로.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억울하게 옥중에서 큰 수고를 하신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집회 무대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세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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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이 앞으로 오는데 내가 지금 구치소에서 버스 타고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느낌인데 갑자기 내리라 그래가지고 법정이 바뀌었나 이거. 아이고 정말 현실감이 없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매번 법정에 출두할 때 이 길로 이렇게 버스 타고 포승줄에 묶여서 갔던 때가 그제 같은데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볼만합니까? 예! 네, 염색할까요? 제가 좀 몸도 날씬해졌죠? 네, 당뇨도 수치도 아주 낮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좋아지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아시죠? 네. 그분이 지금 변호사인데 매번 법정에 나갈 때 우리 오맹구 TV 신동민 동지가 맨날 저는 여기 계시군요. 막 이거를 하고 있어서 네, 여기 계십니다. 이 손화부당 티셔츠를 보고 야,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까지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정치권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너무 외롭게 감옥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번 면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변호사 접견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한동수 감찰부장을 책으로만 어떻게 감찰부장님이 쓴 그 검찰 권력의 심장부의 내용을 한 걸 보고 제가 독후감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 분인데 접견을 오셨어요. 보니까 아주 선비 같은 분이고 이번에 왜 각 당에서 영입하려고 그랬을 텐데 왜 국회의원은 안 나가셨습니까? 자기는 순수성이 왜곡될 수 있어서 자기 문제제기가 요청은 있었지만 안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책을 잘 읽었습니다. 감찰부장 시절에 검찰총장 윤석열과 직접 회식하면서 그 생생한 내용을 써놨잖아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같이 검찰총장 때 모시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활동도 하고 회식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른 말보다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보다 배가 너무 더 나와가지고 이 걷는 모습도 더 어색하고 걱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기 지금 당뇨 혈압 다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온 느낌으로 꼭 한번 거기 들어가서 좀 몸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가면은 술도 못 먹어요. 그렇게 막 오늘 막 이게 술이 잘 들어간다고 막 그럴 텐데 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간 수치가 좋아집니다. 당뇨도 좋아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술 먹지 말아라 해도 대통령이 술 먹겠다는데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몰래 먹든지 뭐. 그러니까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감옥에 가니까 뭐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일체 유심조란 말처럼 모든 게 마음먹게 달렸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한테 최면을 걸었냐면 이게 국립 요양병원이다. 내가 지금 무상급식으로 강제 입원돼 있어가지고 술 안 먹고 제때 자고 과식 안 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 안 먹고 따박따박 정시에 밥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몸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허그프레기 100개, 스쿼드 100개, 그 다음에 다리 들어 올리기 100개, 그 다음에 프랭크 1분씩, 그 다음에 108배, 밤에 잘 때. 108배 수련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자면 잠이 옵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했으니까 몸이 좀, 옷 때깔이 좀 납니다. 제 아내가 이 몸무게 안 빼고 올라오면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 아내 기준에 맞추려고 막 단식하기 싫은데 그냥 단식해라 그래가지고 단식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단식을 하면은 CCTV 있는 방으로 옮겨요. 24시간. 그러니까 가짜 단식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이게 CCTV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배고파서 참으면서 밖에서 저 대신 뛰고 있는 제 아내와 우리 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선거운동에 동참해야 이 고통을이라도 겪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주일 버텼더니 아주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 옆방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경동맥을 찔러서 살인죄로 제 바로 옆방, 제가 단식할 때 CCTV가 있었던 그 방으로 구속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아주 젊은 99년생 친구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여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양 가족의 그 수능 만점으로 의대를 간 아들이 얼마나 집안의 자랑이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살인자의 신세가 됐을까. 그래서 내가 매일 성모님한테 기도하고 참회하고 죽은 네 여자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내가 해라. 하루에 세 번씩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경동맥을 17초 만에 사망했다 그러던데 지금 말로 정말 위험해서 내가 이재명 대표 경동맥 찔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얼마나 위험했을까. 저도 아찔해서 회유를 기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지난 대선 때 이 쇠망치를 맞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도 저도 키가 작아서 위에서 내리쳤으면 아마 제가 반신불수가 됐을 거예요. 이게 말도 언어 기능 장애도 생겼고 제가 다행히 키가 커서 저를 가해한 분이 노인이시고 힘이 좀 딸리고 이게 사각으로 맞아서 제가 이 뇌 기능이 손상 안 되고 살았지. 그러니까 저나 이재명 대표나 죽을 고비를 그냥 넘긴 것 같습니다. 4월 10일 날 총선 결과가 돼서 저는 속도 모르고 야 당선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뭐 제 개인의 걸 떠나서 저는 제가 당선되는 게 여기 말처럼 각오해라 이 말이 좀 실감이 날 텐데 당선됐으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 승리해서 압도적으로 해서 너무 좋았고 양당에 축하를 보내고 또 조국 대표도 너무 고생했는데 뭐 웃는 모습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썼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을 위해서 총선을 말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너희들이 심판해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집안이 박살이 나고 이 대표도 지금 저렇게 검찰에 아니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세 번이나 재판장에 불려가고 나도 구속돼 있고 다 그러는데 뭘 또 심판해. 자기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는 보호할 범죄인이 없습니다. 이 2조 범죄를 심판합시다. 그래서 저게 제정신인 친구인가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딸 자기 뭐 핵심적으로 김건희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도 거부한 사람들이 저게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사를 했던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일반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균형 없는 논리를 펼까. 이게 얼마나 이 검사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질리고 자기들이 결정하면 유죄가 되는 거고 자기들이 무혐의 처분하면 무죄인 겁니다. 정의를 선포하는 복정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운동권 특권이야. 운동권은 어찌되건 자기네 특권을 버리고 한 번이라도 대학을 제작대를 각오하고 군사독재와 싸웠고 대학생이란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동현장에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그 대가로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반성해야 될 점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경험도 전혀 없이 소년급제에서 검사로 평생 갑질하다가 사표 내고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들 전관료로 수억씩 변호사비 챙기다가 국민의힘에 간택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이런 자들이 누구한테 특권 청산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참 이 당신들이 이 국가와 사회에서 뭘 한번 희생을 해보고 봉사를 해봤어요. 항상 갑으로 살아왔죠. 국민일 최고다. 참.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냐면 감옥 장면이도 힘든데 4월 10일 날 총선 끝나고 나서 한동훈 얼굴을 계속 보게 될까봐 이게 얼마나 징역살이가 힘들까 속으로 조마조마했는데 딱 그 다음날부터 없어져 버리니까 아이고 살 것 같다고. 내가 떨어진 거는 속상하지만 저 친구 안 보이니까 속이 살 것 같은데 또 나오겠다고 지금 뽀짝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와 둘이 카톡한 거를 김건희 여사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안 지우고 나중에 한동훈이 이제 이렇게 오버하면 너 죽일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 장시호 이걸 보더라도 참 이 검사들이 재미있는 분들 같아요. 저 재판하는데 보통 검사들이 한 5, 6명 많을 때는 7, 8명까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아니 여기 아도 사기 피해자들 다단계 피해자들 떴는데 여기 좀 이런 수많은 억울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사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진짜로 필요한 사람도 수사할 때는 갑자기 검찰이 로펌으로 바뀝니다. 이게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네티즌들 국민들이 검사고 이 사람들은 그런 피의자를 변론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고 우리 야당 인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이건 무슨 사냥몰이식으로 수사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 24일 돌아와서 제가 그때 생각에 물론 제가 잘못해서 모든 것을 내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당의 부담을 주기 안 해서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고 당의 부담을 주지 않게 탈당해서 싸워 이겨서 돌아오겠다. 제가 나와서 지금 거리에 싸우는데 제 그때 생각에는 너무 우리 모두가 야당부터 캐비넷 검찰에 쫄아 있었어요. 맨날 민주당도 무슨 성명서만 내지 아니 자기들이 탄핵소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도 않고 와 뭐 비판은 만 해서 성명서 정치 그만해라 아니 탄핵소추 해라 말 말하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김용민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10명 정도 사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 민주당 탄핵소추 검사 못하면 다음 총선 때 과반수 달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80석 정도 못하는데 뭘 또 표를 달라 그래.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계속 촉구했더니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들어가면서 제가 이재명 단식 대표의 의미를 검찰 탄핵으로 해석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서 최초로 탄핵한 게 그 안동환인데 이호성 간첩 사건에 조작으로 탄핵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검찰청법 제4조의 1항 2항 3항 제1항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는 경제, 부패, 범죄 등에 제한되고 이 이외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제한을 해놨습니다. 2항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수사와 공소를 분리시켜놨습니다. 제3항은 검찰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검찰청법 4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들이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로 자기들이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기소 안 해버립니다. 증거 없더라도 그냥 이잡듯이 뒤져서 수백 번을 뭐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기소를 하잖아요. 이런 공소권 남용이 비일비재했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 판결을 한 사람이 바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이 안동환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을 한 1호 판결의 그 당사자가 그 안동환 검사이기 때문에 이탄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 사람을 상징적으로 기소해야 돼. 특히 이탄 의원은 법원에서 이 사람의 위법 행위를 판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법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일반 법원의 형사재판과 달리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철저히 증거에 의해서 제한된 유죄 판결을 하는 거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사법이 만나는 중간지대에 있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독일부터 모든 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단순한 헌법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 좀 더 폭이 넓게 판단하는 기관인데 법원에서 분명히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 판결을 헌재에서 인용을 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꾸로 된 것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썩은 감자를 하나 이 대통령을 앉혀놓으니까 국가기관이 옆에 감자도 다 썩게 만들어가지고 이 가마니가 다 썩게 생겼어요. 다 썩기 전에 빨리 썩은 감자 드러내야 되겠죠. 국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사 여기도 검사. 왜 검사를 보냈냐? 거기를 수사해서 전문가래요. 아니 그럼 검사가 수사하면 그거 전문가가 됩니까? 뭐 선생님 수사했으면 교육 전문가 됐으니까 검사를 교육부 장관 시키고 아니 금융사기 뭐 했으니까 금융감독원장 시키고 아 정말 이 검사들의 오만함과 이 하늘을 찌른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저해되고 무능하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가 피로 피땀으로 국민이 만들어놓은 이 민주공화국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계속 까먹고 있음에도 우리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털어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더 망가지기는 빨리 썩은 감자 드러내야 되겠죠. 오늘이 22대 국회 이틀째입니다. 생계형 국회의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선의 배지를 달고 이제 이틀째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선배로서 이 생계형 정치하지 말아라고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제대로 못 싸우냐. 생계형 정치하지 말아라 항상 그랬는데. 상임위 가지고 서로 자기 싸우고 위원장 자리 가지고 싸우고 그 속에서 뭐 접대받고 점점 국회의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에 물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관성화되면서 조중동 신문 보면서 계속 이렇게 시기상조 뭐 어디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그냥 4년 지나갑니다. 제가 이 검찰청법 1조 2조 3조를 보면서 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었나 저부터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검수완박이라고 떠들어서 얼마나 역풍을 받았을까요? 뭐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커녕 뒷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검사들이 마음대로 필요한 것 수사하기에 다 이렇게 뒷문을 열어놓고 이거를 검찰개혁이라고 이렇게 떠들었단 말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저부터 반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구나 이렇게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요. 이제 다시 온다면 내가 철저하게 이걸 개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에 진출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주당 총격신과 촉구를 하고 싸워봅시다. 예.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십시오. 검사를 탄핵 못하고 그래도 한 검사 4명 탄핵 소추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동훈 탄핵을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 최상병 사건 잘 처리해서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한 14,000명이 자살합니다.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 36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우리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게 제가 뭐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보수 진보를 보려고 이 경향을 지금 반대로 바꿔내지 못하고 계속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세계 최저 190개 나라의 가장 0.7이 무너지는 이 출생률에 OECD 최고의 자살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게 공자님 말씀대로 근자열 원자례밖에 없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몰린 사람이 올 거 아니냐. 지금 낳아놓은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못 지키고 세월호 죽게 만들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이태원 죽어도 책임도 안 지고 최수근 상병 죽은 거 좀 밝혀보려고 박정훈 대령을 했더니 박정훈 대령을 기소하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에 누가 얘를 낳겠냐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률 대책 전에 나라는 얘기라도 좀 잘 보살피고 국민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존중해서 내가 이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대접받고 있구나. 국가가 나의 인권과 나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얘를 낳을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 이 나라에서 뭘 얘를 낳으라고 그럽니까? 정말 제 우리 아들 딸도 결혼 안 했 지금 30이 넘었고 지금 아들도 30이 돼가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이번에 인턴 가면 내가 흑인이라도 좋다 좀 하나 잡아와라. 우리가 국제화돼서 우리 우수한 한민족의 피가 세계 나라와 섞여야 더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니까 개방국가로. 우리 딸한테도 흑인, 아프간, 팔레스타인도 좋으니까 좀 기회를 잡아서 좀 데려와라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대한민국이 매력 있는 나라, 정말 사람을 존중받고 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 국가,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단순한 윤석열 퇴진이 아니라 진짜 이 아름다운 나라, 또 제2의 윤석열, 사실 윤석열은 우리 민주당 정권의 일종의 기형적인 유산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키고 중앙지검장을 시켜서 이것부터 반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에서 지금 반성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마음을 넓혀서 윤석열 타도가 뿐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뭐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들이 지혜를 모으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우리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갑시다. 저는 이제 바로 재판을 제가 2주일에 3번씩 한 달에 6번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지금 있는 정치적 비원 중에 제가 가장 빡세게 지금 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또 재판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 변호인들을 만나서 제가 증인신문상 같이 작성해야 되고 제가 헌법소원 위헌법률심사청문도 준비하고 있고 하나하나 아직 뭐 안 나올 텐데 아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끝나 올라가니까 끝나 올라갈 거지? 아직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왔어요? 이제 나와 있는 건지 뭔지 네, 나왔다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 정말 우리 아름다운 서울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특권이고 그런 건지 여러분 가족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한다 말씀 꼭 해주시고 이 순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 이 것처럼 옆에 동료들 깨어나 주시고 이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 대표님 다시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자, 송영길 힘내라 세월에 치겠습니다. 송영길 힘내라. 송영길 힘내라. 송영길 힘내라. 예. 송영길이 돌아왔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감옥으로. 송영길 대표의 석방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윤석열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오늘 지지율이 21% 나왔다는데 70대 이상 빼면 한 12% 될 것 같아요. 여기 서울 시내 지나가시는 분 10분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한 명뿐이 없다. 예,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의 잘못을 다 알게 된 것은 우리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컸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송영길 대표가 석방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관리는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는 것 외에 다른 급한 일은 없죠. 일단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게 급선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송영길 대표가 구속되기 전에도 온갖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앞장서서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을 규탄해왔는데 이제 좀 더 강해져야 되겠죠? 예!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끝장내는데 송영길 대표와 함께 모든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즉각 윤석열이 퇴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이 물러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당면 과제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끝나고 일부 내부에서 좀 갈등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악마라도 불러다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끌어내린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내부의 조그만 갈등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이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송영길 대표를 또 지지하는 분들은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송영길 대표가 나왔습니까? 더욱더 예민하죠? 네!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의 건강과 송영길 대표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싸움에 선봉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